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다시 찍으라고. 여행 룩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새로 산 자라 부츠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원피스를 안에 이렇게 요런 여행 다닐 때 이런 얇은 원피스 안에 입으면 예쁘기도 하지만 또 편해가지고 편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핸드메이드 코트에 그 목도리하고 대전 여행 룩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요. 여보, 네모의 여행 룩은 아이씨, 야, 여보, 왜? 이 부츠랑 코트 너무 세트다. 너무 따다운 거 아니냐?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입었는데. 난 몇 년 전부터 입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요. 여행 룩. 오, 가방은 유니클로 C 에코백을 들고 계시네요. 유니클로 C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에코백이 어디서 나셨죠? 모르겠습니다. 13. 도착했습니다. 도착. 저는 생전 처음 와보는 거 아니야? 아, 난 엑스포 때 와봤다. 엑스포. 처음 와보지. 대전. 언제적 엑스포? 대전. 기억도 안 나던데. 엑스포 초등학생 때 와보고 처음 와본다는. 오늘 평일인데, 그지? 목요일인 사람. 날짜 한번 잘 잡았어다. 약간 낯선 도시에 놀러 오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여보? 대전 와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김화 칼국수. 사람 많아? 진짜 많네. 신발 벗어야 돼? 아이, 불편해라. 부츠 신고 왔는데. 분이에요? 네. 가운데로 가세요. 네. 급 빠지네 갑자기. 급 빠졌어 사람들이. 점심 시간 끝날 시간은 됐고. 맛있게 먹었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다, 그지? 너무. 이제 성심당의 도시에 왔으니까 성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심하네. 항상 부르실 때 줄이 따로 없습니다. 오빠 하나 먹고 싶어? 급밥이다. 어떻게 먹어? 뒤에서 결제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저희 결제줄이 한 줄선이가 아니라 카운터마다 나눠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5번, 6번 한 번씩 이동 부탁드릴게요. 5번, 6번 한 번씩 이동 부탁드립니다. 1번, 5번, 6번. 땡기는 거 있어? 그렇게?
자리야. 뭘 먹어야 돼? 나는 됐어. 이거는 뭐. 그렇지. 최대한 지금 먹을 딱. 그분이 정립하실까요? 아니야? 아 이런 거 성장하게 생각하잖아. 어 시계. 뭐야? 어 사진만 좀 찍어주면 안 돼? 딸기 싫어? 거의 다 멋있잖아. 근데 예전에 딴 데서 맛있는 디저트 집 되게 많대. 와우. 빵을, 빵 별로 안 먹는데 빵을 미친 듯이 담게 되는 이상한 성심당 매직. 뭔가 표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뜨문뜨문 있어. 엄청 크네. 엄청 크다. 오, 날씨가 아까 그렇게 성심당 갈 때 비가 오더니 맑아졌어요. 맨 지금 어딜 가나요? 라면집을 갑니다. 라면집을 갑니다. 그레이토 라면. 그레이토 라면. 그레이토 라면. 아직 배가 안 꺼졌지만 그래도 일정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주문 되나요, 저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앞에 안 보이고 누구세요? 저 처음 보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럽네. 어디 앉으시지? 이걸로 여보 주문하고. 터치 터치. 미소라면. 미소라면? 응. KTX 타고 왔어요. 아이고. 밥도 있다? 가게가 깔끔하다. 맥주 한잔 드릴까요? 여보 느낌으로 드세요. 알겠습니다. 왜 다시 올까요? 아니 다시 찍으라고. 아 다시 찍으라고. 다시 내려줘. 다 찍어봐. 다 찍어봐. 내려? 주세요. 됐습니까? 두반장 같은 거 넣어도 돼. 여기 두반장 있잖아. 아니, 있으니까 너도 먹으니까. 아, 여기 계란도 있고 많은 거. 아, 나는 이런 면이 좋아. 왜 일본 가면 소면으로 라면 만들잖아. 그레이토 라멘 맛있었습니다. 짱이에요. 그레이토 라멘. 대전 계시는 분들 그레이토 라멘 한번 들러봐 주십시오. 아 이쪽으로 찍었어야 했네. 저기는 라멘밖에 없고. 마음에 들었어?
진짜 귀엽다, 그지? 오버로. 아, 진짜 귀엽다. 이게 칼이 특이하다. 진짜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 여기는 일단 15만원 기본인데. 기본은 15만원. 불량스럽게 색깔이 불량스럽다. 진짜 귀엽다. 귀여워. 파스 엄청 이쁘네요.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뻐요. 갑시다. 뭐 먹어볼 거예요? 지금? 나름 엄청 참은 건데도 지금 이 마법의 성신나 미친 듯이 담게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K부티크에서 얼그레이 먼저.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그냥 집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집힌 대로 먹어. 얼그레이 먼저 먹어보고 싶어. 짜자. 원래 타르트 쌀도 있었는데 이거 얼그레이 타르트인데 많이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릇 하나 더 있나? 그릇 하나 더 있어. 천장에 위에 뚜껑 열어봐. 이게 8,000원이잖아. 근데 처음에 살 때 아우 그 정신이 없으니까 어우 비싼 감 있나 이랬거든? 안 비싸? 아내를 내용 보니까 아우 약간 8,000원이면 혜자다 이거. 혜자야. 근데 아우씨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냐. 아우 야 이거 혜자다. 내가 순간 내 그런 나쁜 성심당해도 씨 성심당을 부정했던 내 자신이 좀 반성하고 있네. 그 성심당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많은 맛집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는. 우리 그런 데 별로 안 가니까. 비가 오고 번잡스럽긴 했는데. 어제가 이런 날씨였어야 되는데. 그지? 하늘이 엄청 맑아. 에이, 기차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대전역 1번 출구 쪽에 카페 거리를 카페를 가겠다는 건 아니고 뭐가 있고 그런가 싶어서 산책 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비에선 여기를 들어가라고 나오는데 일단 가보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안에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재밌다요. 아 이거다. 호재화시. 호재화시. 이쪽이 아닌가? 뭐지? 와우. 유니크 앤 스페셜. 어? 아 냥이도 있다. 냥이 귀여워라. 아이고 반겨줄 거야? 반겨줬어. 반겨줄 거야. 쉴대요. 알았어 미안해. 여기 고양이 밥 주시나 보다. 아 귀여워. 귀엽다. 차 한 잔 마셔볼까? 야옹이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저기 문가 먼저 정하시고 주문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안녕. 어디 갈까? 우와 방방이 있어. 어디 앉을까? 빨리 정해야겠다. 양이 가는 대로 가지 뭐. 말이 많아요. 맞아요. 말이 많은 거예요. 엄청. 혹시 차 종류가 있어요? 아, 네. 티 종류도 있어요. 소고기 파릇해. 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그랬어? 아유, 그랬어? 아유, 아유 귀여워. 아유, 아유. 병 안 주는 거 싫어하나? 아유, 너 애교 많다 뭐. 소박이 같아. 밖에는 야옹이야? 응? 이뻐라. 귀여워.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응? 귀여워. 노랭노랭. 약간 꼬질. 응? 그랬어? 오빠한테
포인트 애교가 장난이 아니네. 이건 신재석이 피곤했는데 데리고 오길 잘했다. 얘는 매실차. 제가 이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편안한 따뜻한 매실차 두 잔을 시켰습니다. 하트 귀여워. 아 여기 진짜 너무 귀엽다 그지? 그만 좀 그만 좀 찍을래요? 그만큼 아프지 않네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만 좀 찍으라고. 됐다. 이상하다. 1박 2일 대전여행 브이로그 끝! 안녕! 다음주에 또 만나요!